안녕하세요. 보양나무뿡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난초여행 184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윗지방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 연일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걱정스럽고 대구 부근에는 지하도가 잠기는 그런 사태도 이제 이래가지고 하고 다른데 뭐 익산에 계시는 분도 이래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러는데 다들 다른 비 피해가 없으신지 건강도 염려가 되고 또한 주를 장마 속에서 한 주를 또 새로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서 오늘은 정말 여름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죠? 질병 관리나,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양에서 기르는 방식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양에 이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니고, 부양에는 늘상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난초들이 건강하게 길렀으니까, 제가 조금 참조가 되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부양, 절대 부양에 따라 해가지고 나중에 난초를 망가뜨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또 뭔가 하는 거면은 키우는 배양을 해가지고 하시는 아니십니까? 그는 배양 능력도 다르고 이러하기 때문에 꼭 아니십니까? 이게 무풍이 하는 방법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난원들도 잘 참조해 보시고 아니십니까? 가장 아니십니까? 믿음이 가시는 그는 이제 난초를 재배법을 되게 보면은 최고로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꽃이 피던 걸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엄청난 큰 대주를 기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야 꽃이 정말 아니십니까? 건강하고, 여기에 시스를 다 달고 올라옵니다. 여기 시스 보이는 거, 꽃 시스 보이죠? 이 시스 보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난초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거예요. 여기도 난초가. 이게 자꾸 자르고 자르고 하니까 세력이 약해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아니십니까? 못 살랐던 이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었던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재산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니습니까? 굉장히 아니습니까? 참 가난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아니습니까? 하나나 둘이나 낳아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자식들도 잘 살고 이게 가족들이 모든 게다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콩칼라 맥시마 콩칼라가 참 예쁘게 잘 폈네요. 지나가다가 또 이래가지고 자기 안 봐준다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했어요. 잠깐 이래. 맥시멈 콩칼라도 저희들이 이게 좀 보면은 무영양으로 보는 게 잎이 이 우리 저희들이 부양에는 이게 광이 좀 셉니다. 광을 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초들이 약간 누른 이렇게 조금 챙기가 없이 누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자연 요법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양에는 난초들이 누르고 이렇게 하나같이 저희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12월 달에는 꽃피는 시기가 되는 거면은 그 옛날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런 식으로 아니습니까? 탁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아니습니까? 그 하는 거. 요즘 저희들이 이제 새로 이제 요게 하는 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니습니까? 노빌류들만 여기 해가지고 하니까 노빌류 신화크가 올라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또 시도하는 항상 도전은 끝없이 아니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브라질 공구했었던 거 이게 셀룰레아를 갖다가 선택을 안 하신 거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제가 다 떠안았습니다. 다 떠안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간혹 아니습니까? 늦게 이제 이래가 발부가 좋다는 걸 알고 저희들한테 이제 구매 의뢰 들어가지고 많이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물을 주고 이 발부도 항상 많이 떨어지고 해야겠다. 물을 이제 조금씩 매일 줍니다. 이 노빌류 이게 작년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고 나서 판매 안 하는데 올해 신화가 4개 붙었습니다. 4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붙었습니다. 신화가 다섯 개가 붙어가지고
정말 내년에 꽃이 얼마나 크게 필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거의 다 화분 속에 여러 있었던 아이들은 저희들이 다 길렀던 아이들이야. 길렀던 아이들이 지금 화분 속에서 이런 노빌리오 계속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이제 일반 화분에서 이제 제가 분주를 안 하려고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목판에다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신화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게 잘 나옵니다. 이게 신화들이 하면 하나 화분에 보통 신화 다섯 여섯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도전, 그죠? 도전해가지고 남이 했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면은 항상 뒤차예요. 내가 항상 먼저 가는 선두주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지도한다는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데면은 아마 단체들은 정말 잘 자를 거예요. 한번 쳐다보면. 여기에 지난해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공구를 해가지고 불 발랐던 아이들 이만큼 벌써 자랐습니다. 이렇게 막 튼튼하게 나오고, 아, 정말 무섭도록 했습니다. 신화들이 이렇게 붙어 올라옵니다. 신화들이 붙어 올라가지고 발부터 크고, 브라질에서 컸던 것보다 월등하게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래 해가지고 가운데 이게 넓은 공간에서 요렇게 이제 제만의 방법으로 요렇게 또 요거 목판을 올리게 해가지고 충분한 햇이나 습이나 습도 공기 습도 등의 모든 걸다 소통이 될수 있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봤던 거예요. 만들어 다 새롭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와, 여기에 신화가 도대체 몇개 나오는 거야? 요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 요거는 주문했던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벨이 꽂혔던 거야. 여기 신화가 도대체 몇개 나오는 거야, 이게. 이래서 대주의 힘이라는 거야. 대주가 이 정도로 무서운 거다는 거야. 대주가 이리 있게 아니었습니까? 왕성하게. 지금 이제 신화가 들면, 이제 시스가 이렇게 달면은 저희들이 물을 조금 주기 시작합니다. 같더라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래가지고 물을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신화가 드러나, 잎이 드러네, 그죠? 이게 시스가 들어서 저희들은 요거 이제 다음에 조금씩 아마 그렇게 물을 줄 거예요. 주고 한번 마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노빌리오 길러난 거 한번 봐보세요. 발브, 그죠? 한번 봐보세요. 발브가 왕방울입니다. 왕방울. 이 아이들 지금 물 주면은 나중에 터질까 싶어서 무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더 많이 못 주고 지금 그래도 뭐비 오는 날 되면은 물을 줍니다. 오늘 제가 물을 듬뿍 줍니다. 듬뿍 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을 주시는 것들은 맑은 날을 아니면 바짝 말려놔가지고 말려두시고 나서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이 꽃이 원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대주가 되도록 이래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얘들이 여름철에 꽃이 보니까 이게 총체 습격 때문에 꽃이 제대로 꽃다운 꽃들은 보지는 못해요. 이게 이 안에 총체 봐보세요. 그죠? 꽃다운 꽃들은 못 보는데 그래도 이게 꽃 수명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일반 교배종인데 오래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제가 이제 이거 구입을 해가지고 키웠던 아이입니다. 우리 NC 클레아들도 그리고, 아, 여기에 또 노빌리오 하나, 먼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애들 발부 커지가 올라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는 아이들은 물을 수시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물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제 발부를 물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주면은 발부가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줄 때는 계속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별나시아 세미알바가. 이것도 내가 물 조절을 잘못했는가, 지금, 5월달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꽃이 나와가지고 핍니다. 물 조절을 아마 실패했겠죠, 그죠? 잼만이 아니었습니까? 꽃부터 한번 봐보세요. 엄청 붙었습니다, 꽃이. 그죠? 꽃이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피어나기 시작하면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꽃 많이 붙었죠, 그죠? 아, 여기에 또 딸기니 새롭게 하나 피었네, 그죠? 멋있죠? 그래하고 여기에 이게 워크라는 발브 한번 봐보세요. 엄청 크죠? 잎도 크고 제 손가락이에요. 제 손가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번 봐보세요. 제 손가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야 아니십니까? 난 족것들이 아니십니까? 난 족것들이 제대로 아니십니까? 묵은둥인데 이것도 제대로 이제 베고. 근데 여기도 이게 목판에 올려놔니까 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붙었습니다. 우리 신화가 여섯 개는 붙었습니다. 이런 맛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새로운 항상 도전을 해가니까 아니십니까? 요거는 우리 부양 역사입니다. 역사. 여기 저도 보면 요거는 요 화분에 아울렌 제가 지금 뭐한 거의 한 30,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노빌리오 교배종이에요. 자, 오늘 물 주면서 제가 이제 물을 어떻게 주나 따라서 이제 지금은 가는데, 지금은 습도가 많고 무더우기 때문에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은 아마 조금은 아니었으면 내가 물 조절 때문에 아니었으니까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물 요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물을 줍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가뭄 가득 딱 넘들어가 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기 때문에 물 주는 게 보통 한번 주면은 한 3시간 4분 한 배드에 하루에 다 저희들이 다못 줍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오후 늦게 한 5시부터 아 6시부터 6시나 7시부터 아니십니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그 애터지게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이렇게 그 많은 거를 정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위에서 스프링쿨러를 주질 않습니다. 조금 더 잎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 이제 스프링쿨러를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물을 한개한개 단독적으로 줍니다. 단독적으로 주기 때문에 잎에 대들어기면 이 앞에 부드러운 잎에 물이 안 들어가게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이게 잎이 다 성장을 하고 나면은 탄저가 잘안 걸려요. 이 보통 분들은 저온에 이제 물을 주니까 탄저가 잘 걸리지. 이 고온 다섯 한다 해가지고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탄저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가지고 여름에 장마 동안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물을 막 늘상 주다시피 주는데, 그죠? 주는데 이게 그 저희들은 그러면 난초 다 죽고 다다 죽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이래 이거 늘상 이래 주는 식으로 이래 줬기 때문에. 제가 근데 요 지금 저희들이 첫꽃이 지금 맺혀져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꽃이 맺혀져 가지고 꽃무늬가 맺혀 가지고 그 조금 어그그 생장점 안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첫꽃이 이제 이미 요렇게 붙었습니다. 요렇게 붙었기 때문에 첫꽃이 붙는 이제 물을 주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주기 그 저기는 물 주기 전에 신한지 꽃대인지 확인을 하고 꽃대가 되겠다 싶으면은 꽃대가 조금 동동한 뭐 하가 되는 것면은 조금 그래도 한 10일에서 20일 정도는 굶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꽃 들어가고 다시 물을 줘 버리면은 잎으로 또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쭉 검사를 합니다. 그물 주기 전에 검사를 해보고 잎이인지 꽃인지 제대로 조금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 이 난초 여행도 제가 장수 프로로 올해까지를 장수 방송으로 오래 가고 싶었는데 저도 조금은 이제 쉬어야 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저는 한 200개까지만 하고, 정말 난초 꽃만 아니십니까? 한 번씩 영상에 담고, 조금은 일선 쪽에서 빠져가지고,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난초, 정리도 해야 되고,
한 개 이래 가지고 난초를 어디서 구하고 또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게 난초를 이래가 그 어떻게 하면은 잘 길을 가는 이런 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또 넘겨 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난초 요거를 이 난초 농장을 이어받더라도 차고 없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에 좋은 난초를 보급할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조금은 200개 정도까지만 하고 또 간혹 영원히 이제 떼내서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개까지만 이게 방송을 메인으로 내보내고 다음부터는 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요 방송은 이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여행을 제가 참 휠체어 다니고 죽을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드렸는데 사람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지만 그게 또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신화가 지금 여기에 다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물을 줍니다. 되도록이면 옆이 잎이 이렇게 딱 빠져나오고 나면은 물을 이렇게 흠뻑 이렇게 화분 가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넘을 때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는 난초들은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잘 자랍니다. 너무 이제 자주 이렇게 물을 주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뿌리가 상해버리고 물을 또 너무 많이 주고 축축해 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수태를 하고 나면 물을 주고 나면은 또 한 여름철에 한 일주일 정도 말려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발브가 크고 8월달 넘어서고 나면 8월 한 20일 넘어서고 나면은 물을 많이 주도 안에 있던 뿌리들이 뭐 이 고온으로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고온으로 뭐 죽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 주는 영상 이거 다 보고 같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보고 모르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물을 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영상 담으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 하다 보니까 잠깐 또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혹시 싶어서 그러는데 무양 02번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꽃몽우리를 달았어요. 따라서 여기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02번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는 꽃이 피었는데 우리 자체 온실 안에서는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좋은 것만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 꽃을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꼭 꽃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쟤만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니었습니까? 너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또 여기도 이게 왜 이랬나는 거면은 물을 아니었습니까? 잎이 피지기 전에 물을 주면 이런 행태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주려고 하더니 부작에서는 물을 자주 줘도 괜찮아요. 부작에서는 수태를 낑근한 부작은 아니었습니까? 조금 자제를 이래 가지고 신화가 나올 때는 신화가 나올 때 지원이 있을 때는 물을 조금 안 주시는 게 안 주고 잎이 피어지고 나서 주면은 신화 발버들이 월등하게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미 벌써 아니었습니까? 다 이래 가지고 맺고 여기에 꽃대를 아니었습니까?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현재 물을 줘버리면 다시 신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많이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하고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저 한 개 봐가면서 물을 자주 이래가지고 자주 조금씩 자주 줍니다. 요즘 여름철에는 조금씩 자주 주고 여름철에 영양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만약에 주게 되면은
지금은 7월 달에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번 주셔야 될 겁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조금 거기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화분 속에 물이 조금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화분 속에 물이 조금 있어도, 습기가 조금 있어도 또 다시 물을 줘도 괜찮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근데 너무 흠뻑 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숫대가 있으면 질벅질벅 할 정도는 주시면 안 되고요. 그죠? 항상 그런 거는 염두해 주시고, 여기에도 우리 노빌리오들 안 있으면 이렇게 바짝 말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화 뿌리를 내고 이러거든. 요게,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물을 너무 말려놔니까 이게 탈수 증세가 왔는데 나중에 요는 아이들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요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이래가지고 병처럼 이래가지고 왔던 아이들인데, 이거는 이게 겨울에 찬물을 주기 때문에 이게 탄저가 왕, 이래가지고, 염부가 온 거예요. 염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미 상처가 치료가 되었어요. 치료가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혹시 밸브가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밸브 사이에 이게 까맣게 뭐가 밑에 이래가지고 더덕더덕 이 누룽지 그치 이렇게 붙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누룽지 그치 붙어가 끌고 이쑤시개를 끌고 봐보세요. 그러니까 잎이 갑자기 노래진다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면은 요는 자 질병 그 해충에 대해서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 이래 가지고 그는 자 깎기라든가 있습니까? 그 반드시 아니습니까? 이 그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습니까? 이게 해충 그 방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충 방제를 하셔 가지고 뭐 아무튼 예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난초를 위에도 했지만은, 위에도 봤지만은, 이 난초들은 항상 이래 더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양해서 계속 2차 신화까지 막 밀어내고, 이렇게 뭐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할 때 아니습니까? 조금, 하이퍼넥스 아니습니까? 1800분의 1이나 2000배를 타가지고 아니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가지고, 물을 일주일에 10일 사이에 한 번씩 아니습니까? 물을 화분 넘치도록 주세요. 줘가지고, 그래야 이게 난초들이 안 망가지고, 살이 제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난초 하나 아니습니까? 이게 하나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게 워커라 아닙니까? 내가 한 뻔을 하는 거면은, 이게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워커라 아닙니까? 밸브 길이만 내 한 뻔이에요. 워커라입니까? 카틀레아입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밸브가 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크면은 나중에 난초들도 건강하고, 꽃도 아니습니까? 꽃도 정말 아니습니까? 예쁘게 화려하게 필 거예요. 크게 아마. 요거는 아마 우리 부양의 목부하고 같은 이제 동일 215분인데, 아마 그 정도로 이래가지고 215분보다 꽃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난초 방송을 하면서 난초 여행을 하면서 또 뭐 제가 서두없이 아니었으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했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뭐 잘 참고가 되어가지고 난초 키우는데 별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난초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긴 장마 속에서 건강 잃지 마시고 있습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죠? 밝은 마음으로 기분 좋은 밝은 마음이 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건강하게. 여름 더위를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85회는 더 좋은 방송으로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